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저 사실 프로입니다. 다 단계별로 되어 있던 거에 출퇴근을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라고 말하기가 조금 너무 창피하네요.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게스트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데 오늘은 이 게스트분이 직접 본인 소개하고 진행하는 시간을 갖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DL 스포츠클럽의 팀장님 역할을 맡고 있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4년 됐습니다. 이제 5년 차 들어가고요. 지금 주변 분들은 한 10년 정도 일하는 걸로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적으로는 거의 오너죠, 오너. 아직까지는 회원님들의 연세가 좀 많은 센터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건 회원님들 덕분에 다 이제 운영을 센터가 없어지지 않고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4년이면은 그 코로나에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팬데믹. 그렇죠. 그때 어땠나요? JDL은? 저희도 똑같이 영업을 정지하던 시기는 정지를 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오픈되어 있는 골프장 덕분에 이제 시기를 조금은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고맙게도 야외여서 골프장 때문에 이제 넘겼던 시기였었어요. 헬스장은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회원권을 멈춰드렸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운영이 잘 되어 보이는 이제 헬스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때 쉬었던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운영하는 걸로 되고. 그때 혹시 대략 네. 몇 분 정도 이렇게 멈췄나요? 그때는 거의 뭐 3분의 2분 이 회원분들이 멈췄고요. 근데도 매일같이 오시던 분들은 코로나고 나발이고 나의 체력으로 넘기겠다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은 나왔어요. 3분의 2나? 네. 그럼 솔직히 운영하기 되게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원금이 나와서 조금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 외에는 좀 많이 힘들었죠. 지원금. 혹시 JDL 이제 팀장님으로서 일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회원분들 계시나요 혹시? 되게 많긴 한데 기억에 남는 분. 아, 뭐 정말 출퇴근을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함께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계시는 분. 그런 회원님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등록하시고서 한 번은 안 나오시는데 또 재등록을 하시는 분. 아, 정말 제가 회원님 이거는 회원님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좀 고민해보시고 등록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용을 못하셔서 제가 제 돈 갚아서 너무 아까워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해도 아니라면서 자기는 다음번에는 정말 이용 잘할 거라면서도 똑같아요. 한 번을 안 나오시는데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재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냥 등록 안 하고 저한테 차라리 줬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냥 매일같이 연락도 하고 막 그냥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뭐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오시라고 말해도 저 내일부터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안 나오셨어요. 팀장님도 골프를 치시잖아요. 네. 구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구력이요? 네. 구력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너무 창피하네요. 한 5년? 5년? 네. 5년을 꾸준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한 3, 4년 정도는 멈췄고요. 임신하고 뭐 이런 육아 때문에도 멈췄는데 골프가 좀 재밌어지려고 했던 시기에 멈춰서 지금 이렇게 제가 너무 잘 치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다른 분들은 제가 엄청나게 프로 수준으로 잘 치고 있는 비주얼과 거의 이제 말로 알고 계시고 있죠. 딱 보면 기럭씨가 이제 네. 동양인 기럭씨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서양인 몸매신데 기럭씨나 이런 게. 그래도 예전에 한참 잘 칠 때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게 몇 메다 나오셨나요? 그때는 한 200 정도. 200? 네. 여자 프로네요, 완전. 아, 장난 아니었죠. 네, 뭐 남성 팬들도 많았겠네요. 아, 그럼요. 제가 이제 맨 뒤에서만 쳤어요, 저는. 너무 이제 그런 거에
그러면은 아기 때문에 멈추신 거라 그랬잖아요. 네, 임신해서. 아, 임신하셔서? 네네.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저는 결혼을 19년도에 했어요. 19년도에 했으니까 20년도 아기를 낳고요. 아닌가요? 18년도 했나요? 17년? 18년도. 18년도? 네. 2018년도에 결혼하시고 19년도에 아기를 가져서 20년도에 아기를 낳죠. 20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에 결혼하시고 2020년도에 아기를 낳아서 현재 2022년인데 이제 2년 동안 쉬다가 오늘 처음으로 드라이버도 치시고 2년 네. 만에 연애 결혼이신가요? 아니요. 죽네요. 아, 어느 분이 소개시켜주셨나요? 엄마요. 엄마는 작전을 짰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엄마는 부동산과 굉장히 친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이미 다 작전을 저는 이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성공이 됐던 거죠. 6개월 만에 모든 게 끝나 정리가 된 건가요? 네, 이미 다 단계별로 되어 있던 거에 저는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6개월 만에 이제 결혼하신 거예요? 연애하시고? 네. 그래도 마음에 드셨나 봐요, 남편분이. 저는 이제 엄마는 항상 저한테 주입식으로 착한 사람 만나라, 착한 사람 만나라고 했던 그 사람을 정말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을 저는 착한 줄 알고 이제 그게 모든 게 다 주입식이었던 것 같아요. 착한 줄 알고. 근데 정말 착해요. 2018년도와 2020년도에 남편은 똑같나요?